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주신 분, 저희보다는 이분을 좀 많이 비춰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MBTI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왔어요, 진짜. 네네. 제가 저희 진행자들의 유형부터 연애 유형, 투자 성향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왔으니까요. 네네. MBTI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나요? 네, 아니,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네. 어떻게 채팅창에 저렇게. 그러니까 아시는 제가... 분은 이제 금방 이제 하시는 거예요. MBTI 네.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네. 했더니 이제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막 올리신 네. 거예요. 오프닝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신 네. 분들 해보시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 MBTI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뭔지 네. 일단 먼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마이어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이어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를 줄여서 영어로 이제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약자만 따가지고 MBTI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이어 브릭스가 뭐예요? 사람, 사람 이름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분이 만들어낸 성격 테스트. 이게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사람과 그 딸이 함께 만들었는데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75년 동안 이걸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75년이요? 네. 75년에 걸쳐서 있네? 만들어진 네. 뭐 유형 설문지라고 합니다. 먼저 총 95문항이 있고요. 총 4가지 척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요. 경로가 이제 알파벳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E가 외향, I가 내향, S는 감각, N은 직관, T는 사고, F는 감정, J는 판단, P는 인식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에서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그 E랑 I가 반대 대척점에서 그쵸, 있잖아요. 외향과 내향, 네, 내향이기 맞아요.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본인의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외향적이신 분은 E가 붙어서 나오고요. 내향적이신 분은 I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각과 직관에 따라서 예. S가 네. 붙어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네. N이 붙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고와 감정에 따라서 T가 나오는 분이 있고 F가 나오는 분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맞아요. 들어서 제가 ENFJ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E는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N은 직관적인, 감각적인 보다 직관적인 사람이라는 네. 뜻이고 F는 사고보다는 감정에 먼저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J가 나왔기 때문에 인식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되게 네. 맞아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네. 아, 내 것도 해줘. 아, 제가 이제 또 찾아본 거 얘기해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이제 이게 총 4가지 큰 유형이 있는데 분석형, 외교형, 관리자형, 그리고 탐험가형이 있는데 저희가 딱 아까 미리 해보니까 예. 세 가지가 골고루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외교형이고 누가 분석가고 누가 탐험가고 누가 관리자인지 한번 채팅창 통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외교형 지금 분석가 그리고 외교형, 관리자형, 탐험가형이 있습니다. 그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짜 너무 골고루 나왔어요. 자, 저희가 여러분, 세 개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지금 성격 테스트가 옛날에 그냥 성격 테스트 하면은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이분들한테 저 봉봉밖에 생각 안 난다고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네. 정말 간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퐁 나오면서 얘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요즘 유튜브나 이제 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소에서 꽂혀 있어.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마케팅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형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또 누군가가 알아서 이런 형들한테 이게 좋아 뭐 이러면서 맞아요. E가 들어가면 약간 그 외향적이니까 약간 인싸 느낌이 있잖아요. 막 어디서든 막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무슨 빛 나오는 그런 형광봉 막 이런 거 추천해주고 막 클럽 가서 이런 거 써라 막 이러면서 확실히 이게 마케팅하고 연결되니까 재밌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나온다는 거 알고 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요. 직접 우리 진행자들의 성향을 좀 파악을 했잖아요. 네. 요거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면서 투자 성향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MBTI 결과로 보는 투자 성향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저는요 네. 성격을 아까 어떻게 나왔었더라? 순영 선배가 네. ISTP 만능 재주꾼 그래서 탐험가형으로 나왔습니다. 유명인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있던데. 유명인의 스티브 잡스, 베어 그릴스가 있어요. 와우. 그래서 되게 대담하고 현실적인 진짜?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때 항시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 약간 이런 느낌이네. 맞아, 약간 뭐 얼리어답터 느낌도 나고. 대장님. 아니 근데 이게 칭찬인데. 그리고 굉장히 네. 뭐라 그럴까요? 모든 거에서 적극적이라는 그렇죠. 진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맞아요. 저는 제가 저에 대해서 그런가? 근데 반은 그렇고 반은 안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6개로 나눴으니까 사실 이게 그냥 혈액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형, B형은 뭐 A형은 B형. 네. 근데 이걸 16개로 나누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게 맞는 것처럼 그쵸. 되게 느껴지는 네, 게 네, 있는데 네. 근데 또 봐도 이게 내가 이 성격이었나? 이러 싶을 것도 그러니까 좀 있더라고요. 의외네. 예. 이런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수고따라 네. 미남형. 이거는 패스. 그리고 예. 이제 명석 선배는 보니까 네. 외교형이 나왔잖아요. 아, 저 외교형이었어요? 네. ENFJ라고 외교형인데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으로 하면 오프라 윈프리, 마틴 루터 킹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좀 놀랐어요. 예. 관리자형, 엄격한 관리자. ESTJ인데 힐러리 클린턴이랑 판사 주디가 나오더라고요. 판사 주디가 누구죠? 잘 모르겠네. 그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누구? 주디 판사. 이제 검색을 하면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관리자형이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과 의외네. 사물을 관리하는데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가? 네. 관리자가 되셔야겠네. 네, 관리자 쪽이 의외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다 다양하게 나왔어요. 탐험가, 외교형, 관리자형.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성향을 또 봤어요. 아, 그래요. 보니까 순영 선배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경제학자나 데이터 분석가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분석가. 예. 지금 하는 일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이거 너무 맞아. 시시때때로 변하는 경제. 저는 훈수는 잘 두잖아. 투자는 잘 못하잖아. 진짜 이게 분석을 잘한대요. 변화하는 시장을. 그리고 명석 선배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옆에서 돕는 데서 거기서 보람을 느껴서. 다시 정리.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골은 제가 안 넣고요. 저는 맞아요. 패스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축구할 때도 네. 그렇고 농구할 때도 그렇고 농구할 때는 가드하고요. 지금 이쪽으로 자꾸 가고 축구할, 축구할 때는 미드필더에서 네. 네. 저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데이빗 베컴이에요. 베컴은 골을 넣는 공격수가 골도 잘 넣지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샤그 어시를 하는 거 맞는 예. 거? 예. 전 그런 게 되게 보람 있거든요. 잘 맞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맞는데? 예. 진짜 저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직설적이고 규칙을 너무 잘 지켜서 약사랑 변호사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약사랑 변호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딱 규칙에 맞게 이게 증상 하는... 이렇게 나면 이거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네. 그러게? 그런가요? 재밌는데 네. 이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투자 성향이 그래도 아 그래요 투자 성향 요즘에 제일 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투자 성향 혹은 좀 투자를 잘한다 하는 성향을 먼저 찾아봤는데 일단 워렌 버핏은 ISTJ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채팅창에 어떤 분이 ISTJ라고 했던 네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맞네 예. 버리는 훈련님. 버리는 훈련님 네. 지금부터 워런 버핏과 이 MBTI가 같습니다. 오. 네. 최근에는 조금 그렇고 워런 버핏이 네. 여기저기서 좀 많이 맞고는 있지만 예. 훌륭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워런 버핏의 MBTI가 제일 잘한다는 아니고 그렇죠. 그분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 제일 잘하는 형은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데 용이 주도한 전략가 형입니다. 바로 INTJ라고 해요. 독립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이고 중요한 거는 투자할 때는 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서 객관적인 판단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주로 마크 주커버그나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이 유명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INTJ가 좀 투자에는 능하지 않을까? 아, 요즘 시대에 네. 조금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가든 난 내 갈 길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INTJ면 내향적이고요. 네.
직관적이네요. 맞아요. 직관에 따라 직관, 움직이고 감이 좀 있어야 되고 감정보다는 생각 맞아. 이성적이고 맞아요. 좀 이성적이고 인식보다는 판단을 하네요. 근데 이런 분들 만나면 재미는 없겠다. 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잘 맞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공감보다 내 얘기를 막 해서 내가 이번에 선배가 나를 엄청 괴롭혔잖아. 그러면은 네가 그럴 말 하잖아. 너가 잘못했겠지. 너가 뭘 무슨 짓을 했는데? 도대체 뭘 했어? 이러면서 공감을 하지 않고 딱 이성적으로 그건 네 잘못이 맞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를 해결해.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분들이라는 거네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 성향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 되게 적합한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군요. 예. 버린 올려 80-90%는 맞다고 이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16개로 나눠놓으면은 맞는 게 되게 많죠. 명석이 네. 형아는 애널리스트하고 순영이 누나는 선물 옵션 데이터로 하는 게 선물 옵션이에요. 좋아요. 그렇구나. 네. 탐험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건 아니지. 지금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이 대단히 객관적이고 데이터로 하거든요. 아, 적극적으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훈수형인 것 같아요. 훈수형? 네. 옆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투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수정 캐스트는 왜 저희들을 해놓고 왜 김수정 그걸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 하면 될까요? 근데 왜 투자 성향에 네. 좀 어울리는 게 뭔 것 같아요? 아, 저요? 전 잘 네. 모르겠어요. 그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전 극과 극이지 않을까요? 네. 잘 가면 좋다. 아니면 그냥 체념.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라서. 그러면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각각의 성향에 맞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모험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 그래서 성장주를 내가 네.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모험가형이라면서요, 내 성향이. 예, 그러더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네. 좀 성장주에 더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네. 막 웹툰 시장이라든지, 막 콘텐츠라든지, 막 앞으로 좀 더 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네. 종목들을 좋아하는 게 그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향의 주가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런 종목이 좋아. 명서 앵커는? 명사 앵커는 맨날 빠진 종목 좋아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을 돕는 걸 좋아한다고 할까? 아까 애널리스트 남 돕는 걸 좋아하는 게 제가 계속 사서 계속 밑으로 내려주는 거구나. 여러분들 제가 속상하네. 매주 이제 제 수익률과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거 사세요. 그거. 네. 그럼 우리 수정이 누나 저는 지금 댓글에도 보니까 수정이 누나는 한진칼 사세요. 한진칼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대형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성적인 좀... 대형주가 한진칼 맞아요? 아니 그거 다 그때는 모의 투자라서 아 한진칼을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거 같아. 딱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맞아요. 저는 요걸 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그러면 거. 오늘 쇼앤커 지금 확 들어오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니까. 맥쿼리 수정 캐스터님 맥쿼리 인프라 이것도 확실하지. 네. 배당으로 하는 거 확실하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MBTI가 요즘에 이슈라서 그냥 노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와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요즘 인기가 좀 많아졌냐면 사실 이 자소서 같은 거 많이 쓰면 너는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도 그랬어요, 진짜. 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할 기회를 안 줍니다. 지금 성격 나오네. 까칠한데. 이거 사회적 문제가 있어. 나는 자라오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 맨날 더하기 빼기 하고 루트 나누기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혀 영어 독해 근데 이렇게. 거기에 너무 잘 적응해서 살았는데 지금 맞아요. 뭐야 그러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 자소서 같은 거 쓰다 보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패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할 경험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들은 나에게 뭘 원하는 건가 그런 생각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마
제 또래 친구들이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누군지가 궁금해서 이런 거를 막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기소개할 때 제 MBTI는 이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분들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업에서? 자, 네. 여러분들의 주식 성향 MBTI로 봤을 때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두 분의 성향과 두 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이 돼버렸네요. 저는 그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 되게 착해요. 네. 여기로 마무리할게요. 저 지금 벌써 다 정리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 리뷰는요. 요즘에 이 두 분의 세대에서 지금 정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왜 이렇게 유행이 되는지 이것까지도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화요 리뷰 함께 해봤고요. 자, 김수정 앵커도 함께 얘기 많이 나눠줬어요.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